그렇죠, 팀장님? 네. 네. 그래서 IT가 간다라는 얘기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와 대만이에요. 사실 이런 흐름이 근데 괜찮더라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TSM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가총액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도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반도체 근데 이제 쪽. 네. 오늘은 그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보시면 비금속 광물, 다 전기 좋죠. 가스, 네. 화학, 철강, 건설, 건설, 기계. 기계. 이거 보면 구산업들이죠. 그러니까 경기 되게 좋아진 것 완전히 이제 같아요. 세상은 6개월에 정말 회복이 되나? 그렇죠. 예. 뭐 그건 나중에 봐야 되겠죠. 자, 근데 특징적이었던 게 비금속 광물 중에 한 종목이 하나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보시면 이게 일중 차트입니다. 뭐 초반에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시에 툭 올라. 10%가 올라가요. 이 예. 시가총액 큰게 그러니까. 갑자기 한 500억 정도가 두르면서 10%가 뛰었고 다시 물량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를 쭉 봤어요. 2차 전지죠?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 포스코 화학이, 아니, 코스모 화학이 상한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2차 이제 전지죠, 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폭이 컸죠. 5%, 3%만 가까이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저께 테슬라가 50억 달러, 전기차 팔아서 맨날 적자만 보니까 돈이 계속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유증한다고? 요증을 또 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한 4% 넘, 4% 가까이 급락을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막 치고 올라갑니다. 아, 저, 그 테슬라가? 그래서 1% 넘게 예. 상승을 하죠. 네.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니오라든지 여타 이제 요즘 많이 나오죠, 얘기가. 그 뭐지? 15분 만에 80% 충전하는 그 배터리를 발표한 기업도 나타나고, 네. 그러면 3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급증했다는 거. 그 다음에 유럽 6개국,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6개국의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200% 넘게 급등을 했어요. 이거 완전히 전기차만 팔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의 강세,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백신에 대한 WHO도 그렇고 파우치도 그렇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죠. 왜 네. 그러냐면 지금 올라가는 게 그쪽이니까 백신 접종이 시작됐네. 아, 이제 코로나 끝. 라고 하면서 경기 그, 회복되네. 이렇게 그렇죠. 되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도 보면 미국 시장의 시간으로도 보면 다우나 S&P가 더 높지 나스닥보다도요. 힘은 이쪽도 근데 좋은데요. 비슷비슷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이 경기 민감 조정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좀 이끌었던 거는 대형주 중심의 흐름,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들의 강세가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다 많죠. 보니까 예. 시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근데 악재성 제로도 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러면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내년도 전망을 할 때, 네. 그 10월 중순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지수가 2,350포인트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대선 불확실성 높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한90% 정도 빠질 거야 라고 해서 저점을 한 2,100으로 잡고 고점을 그뭐 2,100까지 찍고 나서 한20% 정도 더 상승할 거라고 부양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2,600포인트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그쵸. 2,750까지. 근데 이제 저희가 예. 잘못했던 거는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쁜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도 있었죠. 수급에 우선한다는 그쵸. 격언. 근데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머니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9월 달부터 이게 스마트머니 인덱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자금들을 움직이는 이게 글로벌 전체에서. 근데 그 자금들은 다 빠져나가서 올해 최저치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전체.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스마트머니들은 주식시장에서 한 마리씩 다 물러섰고요. 네. 올라가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사는 계약수 자체가 네. 10계약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을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장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똑똑해졌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그 11월 달에 그 이머징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패시브 자금들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유럽 쪽에 그 세금 안 내는 데 있잖아요. 케이만군도라든지 뭐 이런 데. 그런 데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거기도 그, 스마트머니일까요? 거기는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쪽 자금들이 이머징 쪽에 자금 그 주식시장을 다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그 힘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시 주변 여건들 그러니까 여전히 리스크 팩터들 같은 경우는 버블도 이런 버블이 없을 정도로 크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기업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니 근데 따져놓고 보면 2018년도 1월 달에 우리 2600 갔을 때 그때 12개월 포드 영업이익이 214조 근데 지금은 176조 예, 그때에 비해서 한 40조 가까이가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해서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더 가는 건데 그러게요.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올라갔지만 금융투자. 네. 이게 금융투자 쪽이 5천억 넘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 매수가 네네. 좀 많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다른 데는 다 팔았어요. 투신이나 보험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뭐 기관들끼리 좀 달라지는 데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하는.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반도체 업종을 산 게 그 7월 달 정도부터 계속 사모았거든요.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렇죠.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계속 들어오고 계속 사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윗방향으로 끌어올려버렸던 거고 그게 이제 지수를 뭐 크게 올렸던 거죠.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2월 달 이 선물옵션 만기일 내일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내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어디로 튈지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 날 앞두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FOMC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번 주 내일 저녁에 이게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FOMC에서 지금 현재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부분 같은 것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봐야 될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건 수급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체크사항들을 계속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